분 중에 위장병이 심하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위장 얘기를 좀 하긴 했지만은 조금 더 자세히 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위장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위장병이든 무슨 병이든 심장병이든 암이든 결국은 무엇의 문제다? 유전자의 문제다. 유전자의 문제는 결국 생체 전자파의 문제다. 생체 전자파의 문제는 뇌파의 문제다. 뇌파의 문제는 생각,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는 영의 문제다. 예? 다, 글로 다 귀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위장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식도죠. 여기 식도. 식도에서 딱 자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긴 뭐예요? 위장 여기서 끝나고, 여기는 위장 바로 다음에는 십이지장. 아시겠죠? 그럼 진짜 위장은, 이 위장 내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음식물이 있고, 여기에 위액이 이렇게 생산이 돼서 음식물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확대해서 좀 볼게요. 바로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위장벽을 보면 이 근육질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근육이 있고, 또 이렇게 된 근육이 있고, 또는 이렇게 비스듬히 된 근육이고, 왜 이런 근육이 있냐고 하면, 위장이 어떻게? 여러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수축하고 주물러끓여야 되니까, 이런 근육이 필요합니다. 다른 기관보다도 이 근육질이 3층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 근육의 결이, 결의 방향이 이렇게 다 다릅니다. 자, 이제 위장 내막을 한번 보기로 합시다. 내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글쭈글 우글쭈글 하게 되어 있죠. 이거를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아주 골이 깊죠. 여기 이제 위장 세포들이고 이제 깊은 골이 있습니다. 쑥 들어가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오고, 굉장히 쭈글쭈글하죠. 그렇죠? 이렇게 돼서.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위장 표면이에요. 자, 골이 있는 데마다 여기 뭐예요? 구멍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위장 표면에서 보면 위장벽은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것 같이 보여. 자, 그런데, 이 이제 골 부분에 이렇게 위장 세포들이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포들을 보면 종류가 몇 종류예요? 세 종류예요. 이제 이런 세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 분홍색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세포가 있어요. 뭐 약간 회색을 띠고 있는 푸르스름한 그런 세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제일 많은 이런 세포들을 부세포 또는 점액 분비 세포라고 합니다. 점액이란 것은 끈적끈적한 물질, 끈적끈적한 그 특수한 단백질로 구성된 물질을 생산하는 세포가 제일 많아요. 왜 그래요? 점액을 왜 분비할까? 위장에서는 강력한 위산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산이 있으면 그 이 위장세포들을 산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연애하다가 이제 체이면 바람 맞으면 남자가 열받아가지고 옛날에 사귀던 여자 찾아가서 얼굴에다가 뭘 뿌린다고? 염산 뿌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산이 강력하면 화상 같은 상처가 나요. 그래서 위산은 상당히 강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끈적끈적한 점액을 생산해가지고 어떻게 이 위벽을 잘 커버를 해줘야 돼. 보호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위산도 있을 수 있고 그 점액이 위벽을 이제 잘 보호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자 그 다음에 이 분홍색 세포 이거를 벽세포라 그러는데 이 벽세포가 뭐를 분비한다고? 네, 염산을 분비합니다. 이 염산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세포들이 점액을 잘 생산하지 못하면 위장이 어떻게 될까? 염산 때문에 화상 같은 걸 상처를 입어요. 그러면 큰일 나. 그래서 점액 분비가 잘 돼야 위장이 염산으로 자기가 생산해내는 염산으로부터 보호를 잘 받을 수 있어요. 그 점액 생산이 잘 안 되면 자꾸만 위장에 염증이 생겨요. 그거를 위염이라고 그럽니다. 아시죠? 그러면 점액 생산은 어떻게 생산이 될까요? 점액은 특수한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액 생산이 잘 안 된다는 말은 그런 점액을 구성해주는 특수한 단백질이 잘 생산이 안 된다는 말이고 그 점액 단백질이 생산이 안 된다는 말은 점액 단백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가 꺼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고 속이 상하면 점액이 잘 생산이 되지 않고 점액이 잘 생산되지 않으면 위장이 생산되고 이 벽세포가 생산하고 있는 위산 염산으로부터 위벽이 보호를 받지 못해서 염증이 자꾸 생기니까 그러니까 자꾸 만성적 위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이 계속 상하고 기가 계속 막히면 만성적인 위염이 생긴다. 그래서 그거를 만성 위염이라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을 만성 위염, 그 다음에 위산 과다증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근데 다 그런 문제들이 다 알고 보니까 결국은 위장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들이 이게 균형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파르스름한 이 회색을 내는 이 세포들은 뭐를 생산해내나 봅시다. 네. 이제 이 밑바닥에는 이 파르스름한 세포들이 많죠. 그렇죠? 위에는 이런 노란색 세포들이 많고. 자, 그래서 이 골기 제일 깊은 곳에 소위 주세포라는 세포들이 있는데 이 주세포는 펩신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세포예요. 이게 소화제입니다. 소화제. 그 위장 세포가 생산하는 소화 효소, 소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세포, 이 펩신이라는, 영어로 쓰면 펩신이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생산이 잘 돼야만 소화가 잘 돼요. 근데 이 물질을 생산하는 것도 그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펩신 생산 유전자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꺼지면 기가 막히고 속이 상하면 소화물질도 잘 생산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소화불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유전자로 생각하면 모든 질병은 아주 설명이 간단해. 아시겠죠? 그리고 어떤 유전자든지 그 유전자가 기능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는 결국은 생기에 달렸어. 그렇죠? 기가 막히느냐, 안 막히느냐에 따라서 달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종류의 예.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이 점액은 잘 생산이 되지만 위산이 너무 많이 생산될 경우가 있어. 이제 그런 경우도 우리가 위산 과다 현상이라고 그러죠. 예. 위산 과다 현상. 그 위산이 예. 많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요건 식도고, 식도가 잘라진 부분이고, 여기 보면, 이제, 식도에서 음식이 내려와가지고, 이 문이, 여기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항문처럼 오므러지기도 하고, 뭐예요? 열리기도 합니다. 근데 요게 잘 오므러지고, 잘, 열리고 그래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데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이게 오므러지고 열리고 하는 것도 다, 이 생체 전자파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열을 되게 받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 이게 아주 베타파 이렇게 되면 이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물을 다 먹고 나면 이게 다쳐야 돼. 그 이게 안 다치면 위장에 있는 음식이 뭐예요? 자꾸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소위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게 걸리죠. 그래서 알고 보면 모든 질병이 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모든 스트레스는 다 뭐예요? 조건적 생각에 뿌리를 박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고, 미워지고, 기가 막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위장병도 이걸 딱 배우고 나니까, 뭐만 하면 낫는 거예요. 예, 생명에다가 기본 여건만 되면 딱 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특히 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간식을 물론 과식도 절제가 안 되는 거니까 과식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간식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간식. 그래서 이 위장이 나빠지는 제일 첫 걸음은 이제 스트레스가 막 오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괜히 뭐요? 자꾸 군것질을 하고 싶어지는 때가 많아요. 아시겠죠?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자꾸 해결하려는 그런 그런 마음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자꾸 간식을 하게 되고 간식을 하게 되면 위장이 쉴 수가 없어요.
아, 이거 뭐 아침 식사했는데 뭐 한 시간밖에 안 됐는데 뭐예요? 또 뭐 음식이 또 턱 들어와. 그러면 위장이 또 열심히 또 소화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30분 쉬니까 또 들어와. 그러면 여러분 하루 종일 쉴 수도 없이 위장이 계속하면 위가 피곤해질까 안 해질까? 위가 피곤해집니다. 그러면 소화력이 떨어지게 돼. 그리고 또 이제 과로했을 경우에도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자, 일은 너무 많이 해서 과로하고 자꾸 간식은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소화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거기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유전자들이 다 꺼져서 소화 물질도 생산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점액도 생산이 잘 안 되고 그 대신에 뭐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위산은 더 많이 생산되고 이러니까 위가 건강하게 유지될 리가 없죠. 그래서 간식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산책하시면서 아, 참 공기도 좋고 아, 하늘도 파랗다 이제 이런 거를 그 아름다움을 착 느끼면 그때 모든 유전자가 켜지면서 위액도 잘 생산이 되고 점액도 생산이 되고 예, 위산 조절도 잘 되고 이제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면 뭐 위장병쯤이야. 예. 안 보다야 뭐 훨씬 빨리 없어질 수 있죠. 자, 이제 위장병 됐습니까? 예. 자. 참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근데 뭐 소화제 먹고 뭐 유전자는 모르니까 생기도 모르니까 그 먹고 또 뭐 좋은 거 있다 그래서 먹고 그러면 막 몇 년을 가는 거예요. 안 낫는 거야. 걸레질 자꾸 해봐요. 그렇죠? 자 위장병은 요선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자 이 시간에는 당뇨병을 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뇨 당뇨라는 말은 당분이 어디에 나오는 병? 소변에 나오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당뇨. 정상적으로 건강할 때는 소변에 당이 안 나와요. 그 소변에 당이 나온다면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자, 소변은 콩팥에서 걸러내는 겁니다. 뭐를 걸러내는 거예요? 피 속에 있는 피를 걸러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 속에 있는 여러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당분이 노폐물입니까? 당분은 노폐물이 아니에요. 당분은 우리 몸에 뭐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콩팥이 왜 걸러내요? 우리 노폐물이란 것은 우리 몸에 해로워진 것을 노폐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분 그 자체는 노폐물이 아닌데 왜 노폐물로 걸러내겠습니까? 그거는 당분이 피 속에 어떻게 너무 높아져서 그래요.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뭐든지 많아지면 우리 몸에서는 그 많아진 물질은 영양소는 우리 몸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거 잡신다고 그래도 필요하지도 않는데 여러분이 자꾸 섭취를 하면 그래서 뭐 하루에 두 번을 먹어라 세 번을 먹어라 물에 타서 먹어라 뭐 어쩌고 이런 거 잡시면 쓸데없이 뭐예요 필요도 없는 거를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콩팥이 아주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간도 수고를 해요. 왜? 콩팥이나 간은 우리 몸에 아주 좋은 거지만은 우리 몸에 필요 이상으로 섭취돼서 들어올 때는 이 간이나 간에서는 그거를 해독을 해야 되고 콩팥에서는 그것을 뭐요? 배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 간과 콩팥에 아주 무리한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이 우리 몸에 너무너무나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저혈당 되면 큰일 나요. 그렇죠? 저혈당 되면 왜 저혈당이 되면 큰일 날까? 응? 왜 저혈당이 돼요? 인꼬부부 같아요? 왜 저혈당이 되면 큰일 나요? 당분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몸에 뭐요? 자동차의 기름처럼 이 그게 연소가 당분이 연소가 되어서 우리 세포들이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당분이 너무 그러니까 당분이 너무 낮으면 에너지가 부족하겠죠. 그럼 모든 게 슬로우 모션이 돼 버려. 세포도 작동을 잘 못하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균형도 못 잡고 어지럽고 혈압은 뚝 떨어지고 심장도 세게 뛸 수도 없고 예, 그걸 잘못하면 죽어요. 저혈당. 그래서 당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적당히. 예. 그래서 우리의 체온도 체온도 적정 체온이 있어요. 그렇죠? 36.5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체온도 너무 올리면 안 돼. 너무 올리면 또 해로워. 너무 낮아도 뭐예요? 안 돼. 그래서 그 적정 온도가 있듯이 당분도 예, 당분도 이 대개 예, 90에서 110. 예, 요 가운데 있는 게 가장 건강한 당분의 수준 수치예요. 자, 근데 이제 예, 당분이 이제 110, 120 130 이렇게 올라가면 소변에 당이 조금씩 나와요. 왜? 콩팥이 이 당분이 이상하게 올라가니까 이 적정 수치를 맞춰주려고 콩팥에서 당분을 배설하기 시작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당분처럼 좋은 거라도 필요 이상으로 많으면 우리에게 해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좋다는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괜히 돈 주고 뭐가 좋단다, 뭐 차가워서 국물이 좋단다, 뭐 그걸 꺼내가 병에 넣어서 댕기면서 하루에 몇 번씩 마시고 그거 참 어리석어지세요. 이 근본적인 무슨 원리, 무슨 원칙을 몰라서 그래요. 절제 원칙. 모든 것은 뭐예요? 적당해야 된다는 그 원칙을 모르는 거예요. 그 절제가 잘 돼야 모든 것이 그 적당해야 생명이 온전하게 올 수 있다는 그 원칙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당뇨병 환자는 필요 이상으로 혈당이 더 높아진다. 그건 왜 그러냐 이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50이 지나면서 보니까 소변을 보니까 뭐예요?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거품이 막 생겨. 거품이 생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변이 끈적끈적해진다는 말입니다. 끈적끈적해진다는 말은 뭐예요? 소변에 당이 많아진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소변 뻑뻑뻑뻑 거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소변 검사를 해보니까 아 당이 나와. 그래서 또 이상하다. 그래서 피 검사를 해보니까 혈당이 높아. 그러면 왜 옛날에는 왜 작년에는 뽀글뽀글 안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뽀글뽀글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단 거를 너무 많이 먹거나 그래도 일시적으로 뽀글뽀글한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달콤한 걸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일시적으로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변에 당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 사람이 당뇨병에 걸린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당분을 너무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걸린다는 소리도 해요. 그건 그것도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혈당이 올라간 이유가 뭐냐? 내가 뭐 특별히 단거를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내 식생활이 뭐 그렇게 변한 것도 아닌데 왜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올해부터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느냐? 자.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배웠습니다. 당분은 뭐를 공급해 준다고?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 그죠? 당분은 탄수화물이니까. 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데, 당분이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 또, 잊어버렸을 텐데, 그래서 탄수화물은 탄소하고, 뭐하고? 물하고 결합된 거라 그랬습니다. 결합된 거. 결합되기 위해서는 결합시키는 에너지가 필요해. 아시겠죠? 이 에너지가 바로 무슨 에너지라? 다 잊어버렸네. 전기 에너지요. 이 전기는 어디서 온 거요? 태양에서 온 거. 여러분 벌써 말짱 다 잊어버렸어. 네. 그래서 이거를 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먹으면 섭취하면 어떻게 된다고? 섭취하면 이 당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세포 속에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그것도 이제 벌써요. 미토콘드리아. 예, 미토콘드리아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산소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가 들어와? 생명, 치치치하고 스파크가 일어나면 뭐가 생산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생산된다 그랬잖아요. 그 에너지 생산이 부산물로 생산되는 것이 뭐다? 네, 활성산소. 이제 이건 여러분 꼭 머릿속에 넣어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탄수화물 당분이 어디서 연소가 되냐면 엔진에서, 자동차 엔진에서 기름이 타서 에너지가 생산되듯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라는 자동차의 엔진은 무엇이다? 미토콘드리아다.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이 타서 에너지가 생산이 된다. 그래서 당은 미토콘드리아 들어가서 타버려요. 타고 타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 탄소는 어떻게 배설이 돼요? 우리가 호흡에서 공기 식물이 뿜어내는 뭐예요? 네? 산소와 합해서 뭐가 돼요? CO2 이산화탄소 탄산가스가 돼 가지고 나가버려. 네. 그리고 물은 뭐예요? 네. 소변으로 배설돼서 나가버리고 우리 세포 안에 남는 거는 뭐밖에 안 남아? 에너지만 남는다.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가 통하게 된다. 그러므로 탄수화물은 우리 인간의 세포에 뭐가 돼? 배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당뇨병 환자의 특징이 뭐예요? 피곤해. 만사가 귀찮아. 네. 신문을 보는데 신문 한 장도 넘기기 싫어. 예. 네. 이거 뭐예요? 예? 네? 네? 리모컨도 누르기 싫어. 네. 아주 지독하게 피곤. 왜 피곤할까? 에너지 생산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당뇨병입니다. 에너지 생산이 안 돼. 예. 네. 그러면, 에너지 왜 당뇨병 환자들은 에너지 생산이 잘 안 될까? 에너지 생산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에너지 생산이 되려면 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당이 미토콘드리아로 안 들어가는 병입니다. 당뇨병. 그러니까 태울 게 없지. 태울 당이 없으면 에너지 생산할 연료가 없어. 예. 그러니까 이제 피곤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피곤할 뿐만 아니라,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높아집니다. 높아지고, 혈당이 높아지니까, 할 수 없이 콩팥이 어떻게 해야 돼? 당을 배설해내야 돼. 왜 그러냐면 당이 너무 높아지면 이거 문제가 아주 복잡해져요. 여러분의 모세혈관을 구성하는 모세혈관 세포들이 쩔어요. 저려져. 그러니까 여러분, 저려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려진다는 말. 세포가 저려진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김장을 담글 때 배추를 소금으로 어떻게 해? 소금물로 절여야 돼. 그 절이면 김장 담기 전에 그 싱싱한 배추들은 빳빳해, 그렇죠? 그래서 탁탁 부숴, 이렇게 해도 똑똑 이제 부러지듯이 그렇게 되는데 그런 배추가 절여지면 어떻게 돼요? 왜 그렇게 돼요? 왜 그렇게 돼요? 몰라요. 소금물을 뿌리면 그렇게 되잖아. 그거는 배추 세포 안에 풍부하게 들어있던 수분이 어떻게 빠져나와요? 왜 빠져나와요? 왜 소금물을 뿌리면 빠져나와요? 그게 이제 그걸 삼투압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배추를 소금물에 담그면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숨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배추 세포 안에 풍부히 들어있던 수분이 소금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수분이 옮겨가요? 소금물이 농도가 너무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배추가 너무 짜니까 어떻게
물을 더 밖으로 보내가지고 소금이 짜지 뭐요 않게 해서 자기가 살라고 그런 현상을 삼투압현상이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짠 음식을 먹으면 뭐가 많이 땡겨 안 땡겨? 소금물이 물이 자꾸 땡겨요. 왜?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던 수분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이 짜게 먹는 거 안 좋아. 그리고 너무 달게 먹는 것도 안 좋아. 그리고 너무 맵게 먹는 것도 안 좋아요. 왜? 세포들이 수분을 자꾸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들에게 충분한 산소가 공급한데도 또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고 싶고 또 영양소의 균형이 어떻게 깨져도 세포가 쉽게 암세포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세포가 수분이 부족해도 어떻게 쉽게 암세포로 변해 그게 다 세포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죠. 그래서 요즘 이 전문층에서 너무너무 음식을 맵게 먹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되게 매운 거를 칼칼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요새는 칼칼보다도 더 세게 매워. 그럼 그걸 뭐예요? 얼큰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짜고 맵게 먹고, 기름기 있는 거 먹고, 기름기 있는 거 먹으면 세포의 산소 공급이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세포들이 죽을 지경이야, 요새는. 그러니까 암 환자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야.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세포에서, 이제, 어떤 세포에서 수분이 잘 빠져나가요? 피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세포들이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면 피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세포들은 무슨 세포예요? 모세혈관 세포예요. 큰 혈관들은 두꺼우니까 괜찮은데 이 모세혈관들은 딱 한 겹이야. 그러니까 모세혈관 세포가 세포에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세혈관 세포가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에 손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제일 많은 곳이 뭐예요? 망막. 그 다음에 홍반.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눈에 그리고 뭐예요? 콩팥에 소위 합병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이 무섭다는 것은 당분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예, 이 눈과 망막과 콩팥 세포들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각한 합병증 때문에 이제 건강에 큰 손해를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당뇨병 환자는 피곤하다. 왜 피곤하다? 에너지 생산이 안 된다. 이런 거죠. 에너지 생산. 왜 에너지 생산이 안 된다? 피 속에 있는 당이 미토콘드리아 들어와서 타야 되는데 당이 안 들어온다 말이야. 당이 안 들어올 뿐만 아니라 당이 안 들어오니까 피 속에 당이 뭐예요?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병증이 생긴다. 자, 그러니까 당뇨병의 핵심 문제는 뭐예요? 알고 보니까 핵심 문제는 피 속에 있는 당이 뭐예요? 세포 속으로 안 들어가는 게 문제야. 아시겠죠? 옛날에는 잘 들어갔는데, 요즘 최근에 와서 이 피 속에 있는 당이 미토콘드리아 안 들어가는 거야.
왜 그럴까? 그게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아시겠죠? 왜 안 들어갈까? 그래서 옛날에 의학이 별로 발달되어 있지 않았을 때, 않았을 때는 막연하게 무슨 생각을 했냐고 하면, 인슐린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어디서 생산돼요? 췌장에서 생산돼요. 그래서 췌장이 나빠서 인슐린이 생산이 안 돼서 그래서 혈당이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췌장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주사만 주면 된다? 인슐린 주사만. 그러면 인슐린 주사 준다고 당뇨병이 낫습니까? 안 낫죠. 원인을 따져야 돼. 자, 인슐린이 생산이 안 된다면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의 췌장이 그동안 인슐린을 잘 생산하다가 이제는 인슐린 생산 못하게 됐는가? 이 원인을 따져야 돼. 그런데 그거를 추구해 갈 수 있는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인슐린이 생산이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리고 인슐린 주사만 자꾸 주고 있었죠. 그럼 당뇨병이 날 리가 있나? 그렇죠? 자,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 세포막의 그 구조를 상세하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그리는 이것이 지금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 그래서 세포들은 궁극적으로 이 모세혈관과 접해 있습니다. 접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포핵이 있고 여기에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 안에는 꼬불꼬불 뭐가 있어요? 유전자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엔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숫자도 당뇨병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을 뭐 하는 거라? 태우는 거죠.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으면 당을 더 많이 태우겠죠.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하겠죠. 더 많이 생산하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으면 당을 잘 태울까요? 못 태울까? 잘 못 태워. 잘 못 태운다. 자,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은 사람이 당뇨병에 잘 걸릴까? 적은 사람이 잘 걸릴까? 적은 사람이 잘 걸리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알고 보니까 이 숫자도 변해요. 자, 여러분이 지금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에너지 생산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부족하면 에너지 생산이 잘 안 되니까 피곤해요. 자, 그런 사람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면 안 피곤한 사람이 돼요. 에너지 생산을 잘 하니까 안 피곤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도 있을까? 아닐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
그 살아가는 나의 선택에 적응을 잘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날까요? 네, 운동을 하면 늘어나요. 왜 그래요? 운동을 하는 사람은 에너지 생산이 잘 돼야 돼. 그렇죠? 에너지 생산을 잘 하려면 미토콘드리아가 더 많이 필요해.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렇게 딱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는 내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늘릴 수는 없어. 그럼 나는 운동할 거야 라고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미토콘드리아를 증가시켜. 그러다가 내가 운동을 안 해. 맨날 들어 누워가지고 리모컨 가지고 이러기만 한다. 운동 전혀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쫙 줄어듭니다. 예. 네. 그러면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피곤해. 예. 네. 그러면서 소변 보니까 거품이 뽀글뽀글 나와. 예. 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당뇨가 걸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게 되겠어요. 미토콘드리아 수도 줄어들고. 근데 미토콘드리아 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에너지 생산이 안 되니까 자꾸 기운이 없어. 기운이 없어서 피곤해. 이제 기운이 빠지니까 자꾸 또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뭘 먹으면 기운이 나고 그래.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 있는데 뭐든지 먹어보세요. 기운 안 나요. 기운이 도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날 수 나야 돼. 늘어나려면 뭐예요? 운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데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으면 운동하기가 뭐예요? 싫어. 싫더라도 그때부터 뭐예요? 자,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자. 그래서 조금 운동을 늘려가면 차차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나서 뭐 한 일주일, 2주일 후면 안 피곤해.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운동은 필수요. 운동 안 하면 아무 아프진 않지. 그러니까 운동 안 해도 괜찮은 모양이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운동 안 하는 생활을 계속하면 여러분의 모든 중요한 유전자들이 다 서서히 꺼져요. 그래서 운동 꼭 필요합니다. 필수적이에요.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 결국은 당뇨에 걸리는 사람은 운동 부족인 사람이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죠. 아시겠죠? 운동.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생길 때는 여러분 당뇨병 환자를 볼 수가 없었어. 아시겠죠? 왜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당시에 60년도니까. 60년도니까 얼마나 부지런히 걸었는지 몰라. 학교 갈 때도 걸어가고 버스 타러 갈 때도 걸어가고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 30분 걸린다니까. 그래서 버스 내려서 또 뭐요? 30분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어다니니까 당뇨병 환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그 당시 우리 내과 교수님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아세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과 달라서 당뇨병 걸릴 체질이 아니다 그래서 참 무시겠죠.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다 어디를 가든지 차 타고 댕기고 이러니까 운동 부족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적어도 참 여러분 적어도 건강한 사람은 적어도 하루 한 시간씩 해서 일주일에 한 네 번은 꼭 이제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다른 유전자들도 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살고 싶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유전자가 막 켜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운동 안 한다 그러면 속에서 유전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 죽을락 하네. 그래서 아주 운동 안 한다는 것은 참으로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이 피 속에는 여기 이제 적혈구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 세포들이 그 백혈구들도 있고 이제 이 피 속에 이런 까만 점 이게 이제 혈당이야. 당분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이 이제 의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보니까 아 당분이 이 피 속에 있는 당분이 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세포에 있는 문이 당분이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 문이 열리기도 하고 뭐예요? 닫히기도 한다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러면 이 문이 어떻게 열리고 어떻게 닫히냐를 또 살펴보니까 엘리베이터처럼 문 바로 옆에 스위치가 붙어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 세포라는 것도 이게 다 기계적으로 되어 있다고. 응? 그러면 문이 열리려면, 닫힌 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췌장에서, 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해가지고, 인슐린이 가서 눌러야만 문이 탁 열리게 되어 있는 거야. 예. 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볼 때는, 이야,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대로 당뇨병의 근본적 원인은 뭐다? 인슐린 생산이 안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더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자, 과연 그럴까? 이제 그런 의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의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이 옛날에는 우리 몸 안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인슐린이 췌장에서 충분히 생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양을 측정할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의학이 발달하면서 드디어 그 기술이 개발됐어. 그래서 당뇨병 환자와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췌장에서 생산해내는 인슐린 양을 검사를 해서 비교하니까 별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에 걸린 이유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잘 생산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지금까지 학설이 어떻게 와르르 무너져버린 거예요. 와르르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럼 뭐냐 이 말이야. 그러면 당뇨병 환자들도 췌장에서 인슐린을 거의 정상적으로 생산해낸다면은 그러면 문이 안 열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여러분. 인슐린, 자, 이 문 스위치를 눌러주는, 자, 스위치를 따로 그립시다. 이제 이 세포고.
여기에 문이 있고 여기에 스위치가 있다. 여기 이제 인슐린이 가서 누른다. 옛날에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문이 안 열린다고 생각했는데 인슐린이 충분해? 충분해서 가서 눌러도 문이 뭐예요? 안 열리는 상황이 당뇨병의 상황이야.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슐린에는 문제가 없어.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조금만 해도 여러분이 생각해서 답변할 수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쉽게 생각해요, 쉽게. 당연한 얘기야. 자, 옛날엔 인슐린이 부족해서 문이 안 열리는 줄 알았는데, 인슐린이 충분히 가서 눌러! 실제로 인슐린이 충분히 생산된 인슐린이 가서 누르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안 열린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제는 췌장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슐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은 이 인슐린 가서 눌려도 문이 안 열리니까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를 어떻게 해? 더 많은 인슐린을 갖다 퍼부으니까 그제서야 문이 열리더라면 문제가 뭐예요?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인슐린이 조금만 있어도 문이 착 열리는데 이 당뇨병 환자는 문 열기 위해서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엇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초인종 스위치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스위치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둔해졌다는 거지. 그거 쉽잖아. 스위치가 둔해진 거예요. 네. 스위치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당뇨병 환자들의 스위치가 둔해졌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아시겠죠? 그 원인을 찾아내느라고 많은 세월을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해보면 드디어 그 이유를 알아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건강한 사람의 스위치는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뇨병 환자 스위치에 보니까 뭐예요? 이런 파란색 물질로 덮개가 덮여져 있는 거야. 건강한 사람은 저 덮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덮개로 덮어놓으니까 더 세게 눌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덮개가 왜 덮였냐 이 말이야. 요게 당뇨병의 진짜 원인이야. 그래서 이 덮개는 어디서 왔냐? 보니까 여기에 덮개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건강할 때는 저 덮개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활동을 안 해. 근데 당뇨병 환자들의 들은 저 덮개 유전자가 활동을 해가지고 덮개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덮어. 왜 그렇게 해요? 운동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운동 안 하면 왜 덮어둬요? 생각해보세요. 쉬워, 쉬워. 이게 여러분이 유치원생이라면 대답을 더 잘할 텐데 자꾸 여러분들 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저게 왜 저럴까? 상당히 예?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 자꾸 이렇게 하니까 대답을 못 해. 왜 덮어둬? 유치원생 같으면 뭐예요? 안 쓰니까요. 그렇지. 안 쓰니까 덮어둬야죠. 그렇죠? 그럼 왜 안 써요? 왜 안 쓰나 하면 문을 안 여니까 문 열 필요가 없어. 왜 문 열 필요가 없어?
운동 안 하니까, 운동 안 하니까 에너지를 생산해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문을 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문 열어서 당분이 들어가서 타야만, 되는데, 맨날 들어 누워서, 맨날 소파에 뻗어 있으니까, 하는 일이랑은 뭐밖에 없어? 이거에다가, 이거. 이거는 뭐게? 고돌이.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해. 에너지 생산할 필요가 없어. 에너지 생산할 필요가 없으면, 피 속에 있는 당분이 구태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타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문 열 필요가 없는 거야. 문 열 필요가 없으니까 초인종 사용 안 해. 초인종 사용을 안 하니까 그 사용하지 않는 초인종은 보호해야 될 필요가 생겨.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 사용 안 하는 초인종들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덮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당뇨병은 간단하게 나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하면 돼? 운동하면 돼! 근데 병원에 가서 사람들이. 보세요. 이게 몰라서 바보가 된 거야. 그래서 뭐 재수가 없어서 당뇨병에 걸렸다는 둥. 하나님이 벌을 줘서 뭐 당뇨병에 걸렸다는 둥. 온갖 바보 같은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배우면,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배우는 걸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이 덜 억울해져. 자기가 자기 병 만들어 놓고 자꾸 하나님이 병 쳤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배우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집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변해. 이 뉴스타트 모르면 하나님을 자꾸 미신적으로 생각하대. 무속적으로 생각해. 뭐 벌 줘서 뭐 병 걸렸다고 그래서. 자기 문제인 줄을 몰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당뇨병이 낫는 길은 뭐가 없어지면 돼? 덮개가 없어져 버리면 돼. 덮개. 이 덮개를 우리 과학자들이 레지스틴이라고 부릅니다. 레지스틴. 레지스터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저항한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오면 인슐린을 저항해서 문이 안 열리도록, 인슐린이 문 열라고 와도 저항해서 인슐린을 자꾸 밀어내니까 문이 안 열리는 그 레지스틴 그래요. IN 오는 인슐린을 저항하는 물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운동을 시작하면 이 사람 초인종 스위치를 덮어놓을 필요가 없네. 그 여러분이 선택하면 돼. 그러면 유전자는 여러분이 선택한 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유전자를 재조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운동 부족이 아주 중요한 당뇨병의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원인은 뭐냐면, 운동은 열심히 해도,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이 타려면, 연소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 없이는 아무것도 안 타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운동은 열심히 하지만 당뇨에 걸릴 수 있는 그 원인은 산소 공급이 잘 안 될 때. 산소 공급이 안 되게는 어떻게 하면 산소 공급이 안 돼요?
뭐 그것도 운동 부족이고 또 고지방 식사. 고지방, 기름기 많은 걸 먹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적혈구들이 다 붙어가지고 산소 공급이 안 돼. 그래서 운동 부족에다가 고지방 식사. 이게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원인. 그 다음에, 자, 어떤 사람은 운동도 잘 해. 고지방 식사도 안 하고 건강식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 그런데도 당뇨가 안 낫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거는 뭐냐 하면 여기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이 타려면 이 스파크가 와야 돼. 이 스파크라는 것은 좋은 기분이야. 아, 아름답다. 아, 저 사람이 누군지 너무너무 이쁘다. 요즘 봐도 뺑뺑 가요, 저는. 저는 정신 없어요. 뿅 갔다가 야단 맞았다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생기가 넘쳐야 돼. 그렇죠? 생기가 넘치면 스파크가. 그런데, 자, 생기가 막히면 어떻게? 안 타. 산소도 잘 들어가고, 그렇죠? 운동 잘 해가지고 산소도 잘 들어가고, 또 스위치도 뚜껑 덮개도 없어지고,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해도 이게 뭐가 안 오면 생기가 안 오면 그 생기가 안 오는 경우는 뭐예요? 기가 막히는 경우. 속상하는 경우. 그래서 맨날 속상하고 화내고 이러면 몸 컨디션이 어떻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 예, 맨날 그래요. 그래놓고 뭘 먹으면 될까? 아무 소용없는 거야. 먹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게 생기가, 좋을 때는 생기가 막 해서 막 힘이 넘치다가, 그 다음 또 뭐요? 팍! 또, 막 열받고, 막 화내고, 막 밉고, 막. 그러면 또 팍! 또 생기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참, 이렇게 굴곡이 심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에너지 관리가 안 돼.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을 잘 했다가 또 뭐 기분 좋을 때는 또 쫙 그러다 또 막 왜 웃어? 그래서. 그래서 뉴스타트 원칙에 맞춰서 생각하면 모든 답이 어떻게 다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원인이 뭐예요? 생기가 막혀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뉴스타트를 해도 이제 맨날 짜증 내면서 해요. 재수 없이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에이, 고기도 못 먹고, 맨날 풀만 먹고, 아, 이거 운동하기 싫어 죽겠는데, 아, 맨날 기가 막혀, 안 막혀? 막힙니다. 그러니까 뭐 당뇨가 난리가 있나? 안 타요? 생기고 와야 타는데. 그래서, 여러분, 생기에다가 뭐가 필요해? 기본 여건. 예, 건강식 운동.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당뇨병은 어떻게 고치면 되는 거죠? 당뇨병은 깨끗이 나을 수 있습니다. 뭐를 선택하면?
생기를 선택하고, 예, 네, 기본 여건. 그래서 뭐, 긴 소리 할 것 없이,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뉴 스타트로 탁 안 가게 되었다.